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,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.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. 친구들, 안녕? 잘 지내니? 오늘은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려고 해. 잘 들어봐. 회장님, 저를 부르셨다고요? 그래, 맞아요. 일은 힘들지 않나요? 가끔 힘들긴 하지만 열심히 가꾼 정원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면 보람되고 좋습니다. 그래요. 참 멋진 자세를 가졌네요. 내가 그런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봤어요. 그래서 내가 자네를 내 아들로 삼고 내 재산을 모두 물려주고 싶어 그대를 불렀어요. 친구들, 정원사의 마음을 생각해볼까? 너무 좋았을 거야. 그런데 말이지, 사실 너희는 이 정원사보다 더 크고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있니? 아이고, 어쩜 이리 사랑스러운 아이가 우리 곁에 와주었을까요? 이 가정은 사랑스러운 아이를 입양해서 자녀로 받아들이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단다. 와, 이 아이에게 좋은 부모님이 생겨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이처럼 성경에도 좋은 아버지를 만나 자녀가 된 이야기가 나온단다. 자녀가 되면 부모님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지. 와, 자녀가 된다는 건 엄청난 일인 거네요. 그럼,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단다. 이것을 양자 되었다고 표현하지. 우와, 그럼 저도 사랑이도 모두 하나님의 양자인 거네요? 그렇지. 처음에 사람은 죄 아래 끌려다니며 죄의 종으로 살아갔어. 그런데 죄의 결과는 우리도 알다시피 죽음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단다. 네, 맞아요.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에 나와 있어요. 맞아. 하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지. 아,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, 그러니까 양자가 될 수 있었던 거군요. 그럼 저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못하실 것이 없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거네요. 그렇지. 엄청난 변화인 거지.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. 기억할 거요?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지.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 가지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단다. 에이멘! 그럼 죄의 종이었을 때는 누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? 아까 사랑이가 고백한 것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린 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지. 또 고민과 걱정이 있어도 무엇이든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대화할 수 있지. 그럼 에이멘!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다른 삶을 사는 걸까요?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며 따라야 하겠지? 네! 복습 문제를 풀며 정리해요.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설명이에요. 맞는 것을 고르세요. 1번, 스스로 노력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. 2번,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나의 실력이에요. 3번, 세상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빠,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. 4번,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별한 권리를 누리게 하세요. 정답은 4번,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
특별한 권리를 누리게 하세요입니다.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특권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. 1번, 하나님께 예배해요. 2번, 마음대로 죄 지을 수 있어요. 3번, 걱정하지 않고 기도해요. 4번, 이웃을 도와줘요. 정답은 2번, 마음대로 죄 지을 수 있어요입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샬롬!